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입니다. 일단은 어저께까지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고, 솔직히 오늘도 뭐 시장이 마이너스 거의 한2% 가깝게 밀렸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예. 그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뭐, 5일선을 조금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보시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이거였죠. 김남국의 코인리스크. 그래서 얘가 그 위믹스 막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무슨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서? 그때가 이때였어요. 예, 저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라인을 계속해서 버텨보고 지금도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려 내려간 게 지금 한 4번, 5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차트만 묶고 본다 그러면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뭐예요? 저항받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항받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먼저 접근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요. 일단 검찰은 국힘은 봐주고 민주당은 탈탈 털어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무리한 기소다. 99억 정도 재산 미신고 했다. 이 사람은 볼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위믹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도 어떻게 됩니까?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있어요. 뭐 1억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1억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인 것 같죠?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습니까? 사전투표에서 해리스가 지지율 최대 29%포인트를 앞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된 거뭐 대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건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그래도 나름은 잘 버티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수랑도 싸우고 있고 코인의 하락, 그러니까 위믹스의 하락과도 싸우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은 좀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뭔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그거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야죠. 자, 일단은요, 게임 업계 올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올 건데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5일이에요. 이때가 선거날이죠. 그래서 선거날에 위메이드 실적 발표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3분기 실적 매출 같은 경우는 24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33% 정도 개선이 기대가 되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이끌었던 그 나이트크로우의 실적이 온전히 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뭐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605억 정도를 좀 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왔는데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흑자다는 전환이 된 겁니다. 분기 흑자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연도별 흑자 전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내년 정도로 우리가 좀 미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름은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5일이에요. 선거가 끝나는 날에 얘가 실적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 4분기에 대한 예상치도 나올 거고, 연도별, 205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연도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선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그걸 보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 안에서 긍정적인 호재 뉴스는 있는데 이것들이 온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 호재는 충분히 반응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봐도 돼요. 그걸 보고 나서 접근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성급하게 미리 접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어버경라이 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시간 단축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꼭 들어오시고, 이거 말고도 장중에도 저희가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한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드래곤 컴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막 올라가는 척 하다 오늘 훅 하고 밀려 내려갔죠. 그 다음에 유비케어, 그래서 미소몰닷컴이라든지 이 위고비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하면서 저희 미장도 하고 있어요. 결과물에 이래요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고, 해리스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고, 이거 정리해서 올려놓자마자 주가도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여기 영상 댓글에 링크 하나 있는데 요것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장이 될 거예요. 요거 꼭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공식 채널에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요 정보들 가지고 한번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